첫 번째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한 주 동안 매매하시느라고 아니면 시장 하락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너무 힘들고 긴 한 주였는데요. 하지만 네. 네, 다시 빛은 발해라고 봅니다. 네, 다시 언젠가 올라올 믿음으로.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그래요? 추석 끝나고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안 잘리는 거죠? 네. 네, 일단은 엔터 네.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제가 네. 앞서 기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YG 엔터의 이 하락세가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네. 연이은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재계약 불확실성이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전망,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참 답답합니다. 네. 네. YG 엔터가 좀 확실한 뭘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자꾸 정해진 거 없다. 정해진 거 없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러니까요. 네, 정해진 거 없다는 얘기는 갈 수도 있고 아직 우리랑 계약할 수도 있고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더 이렇게 난리를 치죠. 차라리 이럴 때는 네. 시장이 회사가 확실하게 이렇게 조율 중인데 뭐 안 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상황들인데 조만간 협의해서 다시 계약을 할 확률이 높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런 네. 애매한 스탠스 때문에 오히려 네. 더 주가가 흔들리는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럼 잘못하게 되면 우리 로제 빼고는 네. 나머지 다 못 보는 겁니까? 아니죠. 다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젠이나 지수는 항상 저희 보잖아요. 코스피 지수. 네. 충격적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적설 뭐 무슨 뭐 보니까 또 찌라시라고 그러죠. 그쵸. 그래서 뭐 100억 주고 또 다른 데랑 이적했다. 뭐 아니면 또 국내 회사 국내 엔터사 얘기도 나옵니다. 국내 엔터사로 가는데 네. 근데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소속사는 달라도 활동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계약 조건들도 있겠죠.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네. 중요한 거는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불안한 거는 뭐 정해진 게 없이 불확실성. 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말만 많아지는 이런 상황들을 제일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될 텐데 이럴 때는 그냥 로제만 남아있다 보니까 윤아가 네.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들어가 볼까요? 죄송합니다. 주가가 예. 더 내려갈 것 같은데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확실하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증권사에서는 되게 그런 낙관적으로 봅니다. 오, 왜요? 블랙핑크가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활동을 할 것이고 거기다가 또 트레저 있죠? 네. 트레저가 아직 트레저가 그렇게 올라올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초동 판매 지난번에 앨범 나온 거 보니까 나쁘진 않더라고요. 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YG에는 베놈이 있습니다. 베놈? 네. 베몬. 아, 죄송합니다. 네. 저 순간적으로 베놈? 아, 베놈 블랙핑크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이비 몬스터 말하시는 핑크 거죠? 핑크 베놈 노래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약간 그쵸.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베이비 몬스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네. 나오지 않은. 네. 근데 이게 언제 나오나요? 그러게요. 언제 나온다고 이제 뭐 데뷔 멤버도 다 떴는데 그렇죠. 정확한 시점이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요? 네, 연예가 중계 같습니다 지금. 네, 근데 나오게 되면은 네. 또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지금 YG 엔터의 아주 중요한 IP고 중요한 자산인데 네. 이 계약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게 빨리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좀 안정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정보를 회사에서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반대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S에 네. 전부 다 재계약을 한 상황이라고 하던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전망 어떻게 보세요? 군대 가도 네. 의리 네. 다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재계약할 때 보니까 방시혁 의장님께서 68,125주인가요? 68,000주씩을 쫙 사줬어요. 나눠줬대요. 네. 아. 지금 가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가요? 160억씩. 인당이요? 네. 와, 남을만하네요. 네, 의리일지 뭐 보상일지 모르겠지만, 네. 예, 그 정도로 해주게 되면 차라리 그러면 YG도 좀 그렇게 확실하게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뭐 그만큼의 보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결론은 BTS 2025년 군대 다 갔다 오고는 다시 재가동을 합니다. 좀 연세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나이는 조금 들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거의 이제 예전 나이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됐겠죠. 네. 그래서 저 과격한 춤 이런 거 아유 죄송합니다. 아미분들한테 제가 무슨 성숙한 말을 매력을 아 그렇죠 보여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성숙 야 역시
성숙한 매력으로 저희한테 다가올 BTS를 기대를 하면서 네. 네 그리고 당장은 저희가 중요한 건 또 4분기입니다. 그렇죠. 4분기 맞아요.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또 출동합니다. TXT.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세븐틴 10월 말에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르세라핌 공연 있고 그러면 대부분 뉴진스만 빼고 뉴진스는 조금 또 가을, 여름 때 열일했기 때문에 살짝 쉬고 또 총출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이브된 실적 기대감도 떨어지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티스트 공백이 진짜 없이 4분기에도 좀 기대주가 있어서 전방이 좋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네. 또 엔터 관련해서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DOU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관련해서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네. 해외 진출 기대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다고 하던데 해외 진출 전망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일본 갑니다. 오, 일본을 진출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엠업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버블포 재팬.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 원래 버블포유에서 DOU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럼 버블포 재팬이니까 재팬이어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 웃어드리고 싶은데. 아니, 네.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좀 예, 봐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DOU가 이제 또 일본판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네.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엠업홀딩스가 가수들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갖고 있는 IP가 아이돌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네.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일본 네. 아이돌이니까요. 네. 이제 거기까지는 섭렵을 못했습니다. 한 300분 정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오, 맞네요. 네. 그걸 활용해서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페잉 유저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일본인 대상으로 거기서 같이 활동을 했었을 때 한 200만 명은 지금 대기하고 있다. 와, 이 300명의 아티스트 대기 그렇죠. 200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일본은 네. 오타쿠의 나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만. 네. 덕후의 나라니까. 덕후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또 혹시나 그게 결합돼서 우리 SM 쪽 팬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활발하게 또 나오지 않을까.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네. 이 오타쿠에 대한 반응이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 그러신군요. 300명인데 200만 명? 네, 확실히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공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그래도 좀 강하죠. 네. 그럼 진출하면서 매출이나 이런 것도 더 기대해 볼 만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0억 정도는 추가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분기당이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기대감이 높아질 수 그렇게 합치게 되면 거의 뭐 100억 이상 1년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와. 그러면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이 수치 그대로가 또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엔터주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사실 엔터주가 1, 2분기만 해도 되게 정점을 찍고 했다가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잠잠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지금 얘기 다 했는데요. 얘기 다 했는데 결국은 네. 돌고 돌아서 SM을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안 한 기업이 최선호 종목이네요. 네. 왜냐면 종목을 또 고를 때는 또 다 얘기 드린 거에서 또 하게 되면 리바이벌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SM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SM은 일단 지금 과거에 우리 수만 선생님께서 이제 나가서 지금 중국에서 뭐 UAM 사업 쪽에 막 투자하고 그러십니다. 오, 그래요? 회사 팔아서 자금 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계시고 근데 그 당시에 네. SM을 통해서 뭐 라이크 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약간 비용이 이상 지급된 것들 이게 다 이제 다시 원복되기 시작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그 기업 활동에 그러니까 즉 아이돌을 계속 배출하고 나오기 시작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한 1,500억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한 67% 정도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총이 3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약간 영업이익 대비하면 20배 정도쯤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 모멘텀일 거고 또 이제 우리 그 형님들 오시죠. NCT는 이제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아, 그리고 예, RIZE. 아, 라이즈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네. 무슨 노래죠? 네? 노래 혹시 아시죠? 아, 노래까지는... Get a guitar. 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오셨는데요? MG입니다. 아, 저보다 네. MG이신 걸로. 네, 그런 것 중에 좀 노래도 들어보면서 네. 이제 주식시장의 실험을 좀 달래시죠. 네. 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SM, 그리고 좀 기업에 대한 정상화 이야기 때문에 SM을 엔터주 내에서 최선호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네, 그럼 김민준 대표님과 다음 역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